양궁 금메달리스트 김우진의 모교인 옥천 이원초 중학교가 양궁 명문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. 작은 시골 학교의 성공 비결을 정재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. 양궁 남자단체전 금메달의 주역은 역시 세계 랭킹 1위 김우진이었습니다. 10여 년 전 초등학생 김우진이 처음 활을 잡았던 바로 그 자리에서 후배들의 훈련이 한창입니다. 한 발 한 발 정확히 꽂히는 화살. 옥천 이원초 중학교 양궁부 선수들입니다. 저도 나중에 커서 우진 형처럼 자랑스러운 국가대표가 될 거예요.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박경모와 양궁 월드컵 1위 김종호도 모두 이들 학교 출신. 전교생이 100여 명에 불과한 시골 학교지만 양궁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합니다. 너무 자랑스럽고 저희 학교 나온 게 너무 영광스러워요. 세계 1등이 되고 싶어요.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5, 6년을 같은 훈련장에서 한 명의 지도자에게 체계적으로 배우고 야간 훈련용 조명 설치 등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도 뜨겁습니다. 매년 저희한테 후원을 많이 해주시고 양궁부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서 아이들 자체도 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훈련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제2, 제3의 김우진을 꿈꾸는 신궁의 후예들은 오늘도 쉼없이 활시위를 당기고 있습니다. 유원, 양원,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.